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최근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가격은 낮은데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도 전망도 좋은 그런 종목들을 10가지 한번 골라봤습니다.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 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스탁 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죠? 좋은 종목 10가지 두 분이 5개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선택을 하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필라홀딩스, YG플러스, 아이원스, 한국가스공사,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TYM, 초록밴 미디어, 아모레퍼시픽, 알루코, MC넥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이 10가지 종목 잘 보시고요. 이 종목 내가 더 궁금하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좀 알려주세요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은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해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힐라홀딩스고요. 네, 힐라홀딩스요. 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힐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외 사업이 굉장히 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역기저 효과로 굉장히 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망은 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전 지역에서 현재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은 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모터스포츠라든지 이제 동계 스포츠와 같은 어떤 그런 비핵심 스포츠로 분류를 해서 현재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투자와 개발에 좀 나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가을에 미국 뉴욕을 시작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전 세계 이제 주요 거점에 이제 플래그십 매장을 설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해지면서, 일단 기존 사업 이상의 어떤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이제 주가 부양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 매력도도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주들에게는 역대 최대 배당금을 또 지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통주 한 주당 배당금을 185원에서 현재 1,000원대 수준으로 거의 440% 이상 대폭 인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이제 8%였던 배당 성향이 현재 24%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출 성장 시에 추가적인 배당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주가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과 배당만 보더라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라홀딩스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다라는 의견으로 필라홀딩스를 첫 번째 종목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TYM입니다. TYM이요. 네, 농기계 관련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곡물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거기에 따른 좀 수혜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일단 농기계 부분이 정말 판매가 많이 되고 특히나 북미향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좀 많이 늘어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농기계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부분인데 그 시장에서 또 이런 좀 시장의 확대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출액 같은 경우 17%, 영업이익은 25%지만 당기 순이익이 무려 518%나 증가를 해주면서 순이익 부분을 대폭 좀 좋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주인 뭐 대동이라든지 LS 네트워크스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농기계라든지 이런 실적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후발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트랙터에 대한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농기계 수요 증가 그리고 또 이제 그린팜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차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TYM. 실적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그 타이밍이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YG 플러스고요. YG 플러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YG 엔터테인먼트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팬 상품을 이제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YG 앨범 판매 호조라든지 특히 이제 협력하고 있는 하이브, 하이브에 따른 어떠한 그런 음반이라든지 이제 음원 유통이나 이런 팬 상품에 대한 어떤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외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매출 확대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자회사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신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에 이제 트레저가 컴백을 시작으로 뭐 빅뱅이라든지 블랙핑크도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의 어떤 컴백도 지금 예정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4월 달에 이제 트레저의 데뷔 후에 이제 첫 콘서트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좀 본격적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네, 기대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하이브는 물론 이제 외부 관련해서 이런 이제 지적 재산권 관련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궤도에 오르면서 굉장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네, 시적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콘서트 재개 수혜와 또 이제 추가적인 지적 재산 상권 확대에 따라서 올해 실적 역시도 작년 대비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눌려 있을 때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 최근에 엔터 관련 종목들도 관심이 많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하차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초록밴 미디어입니다. 초록밴 미디어요. 네, 이 종목도 뭐 주가의 움직임은 TYM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많이 네, 정말 많이 눌려 있고요. 네. 일단 OTT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K-콘텐츠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이런 좀 이제 수요도 확대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콘텐츠의 가치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왔는데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제작 편수가 가장 많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지만 뭐 기타 이제 이렇게 좀 제작을 많이 하는 업체들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록밴 미디엄 같은 경우는 연평균 14편에서 20편 정도를 좀 제작을 하기 때문에 편수 자체가 좀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초에 7, 8편 정도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에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영이 되거나 이제 또 인기를 끌게 되면 그에 따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모르시는 부분이겠지만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고 치킨집이 있는데 네, 그거 이제 오프라인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장사 잘 되고 있고요. 또 매니지먼트 합병에 따른 이런 좀 가시화들 그리고 관계사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여전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강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BTS 관련된 세계관 이제 드라마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IP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록밴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초록밴 미디어를 하차원 본부장이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한국가스공사고요. 네, 이 종목 한국가스공사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어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 해외 사업에 대한 이익이 굉장히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상반기 국제유가 전망치가 이제 배럴당 한 $10 정도 이상 상향이 되면서 이 국내와 해외 부분 영업이익 추정치도 이제
동반 상향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제 당사 전망치인 이제 배럴당 한 75달러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유가 1달러 이상 상승 시에 영업이익이 한 70억 원 정도 이제 개선되는 효과를 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 근데 이제 유가가 한 75달러 이상으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한번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도 좀 긍정적인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비전 2030에서 밝힌 계획이 있습니다. 뭐 중장기 영업이익 목표가 이제 가스 도매라든지 수소 쪽 그리고 이제 해외 자원 쪽에서 각각 1조 원을 달성을 할 것이다 이런 지금 비전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제 블루 수소와 이런 연료전지 발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일단 중장기적 기업 가치 재평가는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한 37,500원대까지 충분히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고 그곳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 지금 좀 분할로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은 상승 출발, 0.34%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0.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중국 쪽의 시장은 동반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도 오늘 좋습니다. 0.82% 니케이 지수가 상승세 1% 좀 못 미치게 상승하고 있고 우리 시장이 오늘은 그나마 아시아 쪽에서 가장 약진하고 있습니다. 1.28% 이 상승세 2737선까지 코스피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결국에 900선 돌파했습니다. 900선 오랜만에 탈환을 하면서 코스닥이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이 시장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종목 소개 더 힘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차원 본부장님. 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이 종목도 차트 모양 비슷하죠. 일단은 목소리가 조금 힘든데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백신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잠정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계절적으로도 이런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결국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이제 경제적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소외가 됐었던 이런 화장품 쪽이 또 당연히 좀 기대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부담감이 많이 커졌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요. 주요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을 좀 많이 축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니스프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매장 축소에 따라서 고정비를 좀 줄이고 있고 오히려 이커머스 쪽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쪽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원가 절감 부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고정비 뭐 이런 부분 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4분기 매출액을 좀 살펴보시면 이커머스 쪽이 약 50% 그리고 화장품이 31% 면세가 22%로 성장을 좀 올라주면서 성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세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런 이제 온라인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많이 눌려 있는데 언제쯤 도대체 올라올까요? 아모레퍼시픽 확인해 봤고요. 다음 이슬이 전문가님. 네, 아이원스고요. 아이원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제 LCD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고객사의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증대를 함에 따라서 매출도 네. 그만큼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순마진이 많이 남으려면 원가비 절감이라든지 고정비 지출에 대한 어떤 절감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원스 매출은 사실상 그 반도체 정밀 가공이 한 62% 이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정과 코팅 쪽이 한 2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품 중에서 세정 후 코팅까지 제공한 아이템들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반도체 공정화 단계에서 굉장히 좀 미세하는 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동사의 세정과 코팅 부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또 이제 수율도 한 70% 이상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수익률도 굉장히 좀 급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한솔 테크닉스에 대한 어떤 매각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감들이 공존을 하고 있었지만은 예상 밖으로 이제 동종업계인 이제 윌덱스와는 달리 굉장히 4분기 시장 예상 영업 이익치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매각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지금 완화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눌려 있을 때 한번 좀 접근해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원스도 역시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로코입니다. 알로코요? 네, 제가 최근에 PJ메탈과 알로코 좀 자주 소개를 드렸는데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정말 고공행진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선물 가격도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그 이전 고점 대비 정말 많은 높이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제 가공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격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관련된 이제 가격의 상승폭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리랑 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활성화가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구리랑 뭐 알루미늄 같은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리오프닝 쪽으로 좀 관심을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기 활성화 때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계속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제품들을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창호 관련된 매출 비중이 40%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대선이 이제 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건설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 비중이 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알루미늄에 대한 이런 이제 소재들이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전기차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루코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을 소개를 받았고요. 자,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을 남겨두고 계신데 마지막 한 종목에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카카오 게임즈를 주셨는데 구스키님이 98,000원에 20%를 매수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매도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98,000원 이상까지는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네. 단기간에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이제 게임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게임의 흥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연결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딘 때문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지만은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오딘이 생각보다 또 인기를 못 얻게 되면서 또 하락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네. 이번에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대만까지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보다 한 3배 가까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보라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기업의 코인이라는 점은 사실 엄청난 좀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다양한 기업과의 어떤 파트너십 제휴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큰 어떤 생태계를 또 구축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자사가 가진 플랫폼 안에서의 어떤 코인의 활용성을 굉장히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기대감으로 가져가 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낮아진 주가에서 충분히 이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뭐 지속이 되고 있고 보라코인을 활용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P2E나 NFT 이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좀 긴 호흡으로 98,000원에 아까 매수한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한번 길게 좀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 열 번째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이 MCNEX 주셨는데 네. MCNEX도 이센조님이
MC넥스 45,900원에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번 노려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전고점 라인까지는 좀 충분히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라인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이제 모듈 매출 쪽에서 정말 획기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은 물량의 소화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치를 요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좀 잡으시고 물론 이때 상승할 때 이평선이 깨지지 않고 이제 정배열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꾸준히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1차적으로 매물대 상단 라인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22년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어떻게 좀 활성화가 되는지가 좀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신제품이 정말 역대 이제 사전 판매를 그렇죠.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카메라 모듈은 지금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뭐 탑재되는 이런 카메라 수 자체도 현재보다 4배 이상은 좀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은 좀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소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시장의 확대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이런 성장세 그리고 선떨림 보정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도 이벤트가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중장기적인 사업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CNX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고요. 유튜브에서 질문 주신 이센조님에 대한 대답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모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휠라홀딩스 오늘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휠라홀딩스 주셨고요. 본부장님은? 알루미늄 시세에 비해 아직 많이 못 오른 알루코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아직 그만큼 못 왔다라는 의견으로 알루코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